자,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I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식은 비덴트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뭐 비덴트는 빗썸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이죠. 오늘 마이너스 15%로 급격한 하락을 맞았는데, 일단은 이 하락에 전에 앞서 그 전에 차트를 한번 모습을 볼게요.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가 상승이 나오고, 이날 점상이 나오고, 또 고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이때 이제 상승을 했던 주요 이유는 뭐냐면, 이 금방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좀 나왔었는데, 특히 이제 이거,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BT1이라는 회사가, 비덴트의 주식을 약 550억 원에 취득하기로 공시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런 식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종목이 지금 하락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뭐 하락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봤었는데, 하락한 이유가 딱히는 없어요. 딱히는 뭐 회사 측에서 공시가 뭐 크게 나온 것도 아니고, 뉴스나 무엇인가가 나와서 하락을 이유를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지수 하고 상관없이 종목이 밀려 있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물량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날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어요. 이날 전날 점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종목이 밀렸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즉이 저점에서 매수 들어온 사람들이 고점에서 굉장히 크게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차트가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밀리더라도 꼬리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최소한 3일선과 5일선 위로만 안착시켜주는 그림만 나왔더라도 괜찮은데, 여기 이날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그것도 전날 점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 다음날 고점 갭 상승을 만들고 난 이후에 급격한 속도로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미 있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저점을 맞는데 성공을 해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 종목을 끌어올렸으나, 이날 또 꼬리를 만들면서 무너져버린 거죠. 즉,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보시게 되면 꼬리 같은 거를 최소화시키고 움직입니다. 최소화시키고. 꼬리를 이런 식으로 짧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양봉을 띄우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가다가 꼬리가 길게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패턴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자꾸만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위험 신호를 차트상으로 비덴트는 세 번을 줬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 한번 줬었죠. 두 번째 위험 신호 줬었죠. 세 번째 고점에서 또한번 위험 신호를 줬었습니다. 꼬리를 만들면서. 아직은 매도 물량이 위쪽에 많이 쌓여 있으니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다라는 거를 기술적인 분석으로 알 수가 있는 구간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어제 음봉 만들고 오늘 대량 음봉을 만들어서 주식 자체가 미끌렸다는 겁니다. 뭐 물론 비덴트가 앞으로도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 고점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저점을 찍고 올리고, 고점에서 다시 저점을 찍고 올리고,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된다 그런다면, 우리가 해당 종목을 단순히 앞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 라는 기대감으로 종목을 들고 가기에는 리스크를 감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종목은 이미 고점을 한번 찍었고 밑으로 미끌려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 음봉을 잡아먹는 상승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나오진 않아요. 이쪽에서 나왔던 물량들을 한번 속가나이게 되기 때문에, 즉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고점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조정을 최소한 3주 정도 받았었죠.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또한 2주 정도 받았습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밀릴 때, 전저점까지 깨버리는 경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소한 2개월, 3개월은 지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간입니다. 앞으로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즉,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밀렸다가 살짝 밀렸다가 지금 다시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소한 이런 모습으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자리를 잡아주고 나서 다시 올려야 되지, 이 구간 떨어진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급적으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힘들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구간 동안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규로 접근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비넷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 아직 이런 구간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확보가 돼서 3일선과 5일선을 뚫고 나가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더라도 늦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신규로 매수를 하기에는 적절치 못하고,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고점에서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바로 나오진 않고, 최소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종목의 흐름 자체를 만들면서 가져갈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격도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격도라는 거는 이동 평균선 자체가 멀어지게 되면 서로 붙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 이평선하고 중기 이평선이 멀어지게 되니까 서로 붙게 되는 경향이 있죠. 다시 붙게 되니까 서로 멀어지는 경향이 또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공백이 생기죠. 그리고 다시 간격을 좁히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일 이평선 자체가 60일과 120일 장기 이평선까지 굉장히 많은 이격도가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60일 이평선이 올라오는 시간과 겹치려면 2,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 평균선이 겹치고 나서 다시 이격도를 벌리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를 한번더 끌어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제 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돼서 중국에서 가상화폐 쪽에 시진핑 주석이 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지금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에 따라서도 주가 자체가 굉장히 비덴트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결론은,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신규 매수를 접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현재 뭐 비덴트의 가능성을 보시고 좀더 중기적으로 보유를 하실 분들은, 단기적인 보유는 의미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바로 상승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수급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차트 자체가 그렇게 그려지진 않았습니다. 반드시 2, 3개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거고, 이 2, 3개월 조정 기간 동안 뭐 중국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뉴스 또는 국내에서 가상화폐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이 변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절대 안 되고, 중기적으로 한 3, 4개월 보시고 접근을 하신다 그런다면 좀더 보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잘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해주시고,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 손실폭을 줄여서 나오시고, 아니다, 나는 좀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 3개월 동안 종목들을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이 이제 비덴트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맨 위에 나오거든요. AP투자연구소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홈페이지 메뉴 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실시간으로 종목을 장중에 계속해서 추천을 해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25일 월요일인데, 25일 월요일 추천 종목 보시게 되면, 장 9시부터 9시 몇 분에 어떠한 종목을 얼마에, 그 다음에 목표가 얼마에, 손절가 얼마에, 매매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 추천 종목도 한번 보시면서 매매를 한번 하시게 되면, 적어도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 메뉴 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비덴트라는 종목 같이 한번 봐봤고, 비덴트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지 말을 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점 한번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시게 되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